자, 닭고기는 많이 커야 되고요. 또 이분의 목소리도 많이 좀 커져야 되겠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합니다. 예, 모두 다 축하 받으셨습니다. 예, 증권맨으로서 이 사상 최고가를 경험한다라는 거, 그거 사실 특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왜냐면 이 증권업계가 이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업계거든요. 네. 정말 고생 끝에 고생 하다가 내가 딱 그만두면 주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박병창 부장님은 아주 그냥 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 그래서 뭐 회식 같은 거 합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 아, 즐기지도 못하시겠군요. 예. 자, 하여튼 우리 시장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 또 우리 부장님께서는 또 미국 주식 또 좀 전해 주셔야죠. 해외 증시들. 예, 우리 시장이 뭐 역사적 신고지수 종가 기준 어제 경신을 했는데요. 네. 그 내부적으로는 또 체감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먼저 11월 들어서 월간 상승률을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스닥이 8.65%, 다우가 10.42%, 네. S&P 500이 8.79%, 네. 독일의 닥스 지수가 13.68% 어이구. 올랐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12.63%, 코스닥이 9.78% 올랐습니다. 급등한 거죠. 3주 만에 이렇게 오른 것이거든요. 코스피가 세계 은메달 땄네요. 어제 예. 주요 지수 중에. 주요 지수 중에. 박스 다음에. 예. 중국 상해 지수는 약 5% 정도 올랐거든요. 예. 이걸 먼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장이 주가가 기업, 일개 기업의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쪽에 뭐 항공, 해운 그리고 조선, 여행 이런 데 보면은 네. 어느덧 한 두 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그 아래에서 올라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때 매물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예. 바로 올라오기 쉬운데 많이 올라온 주식이 크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그 4월에 저점으로부터 급등을 할 때 전 세계 시장이 약 10%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도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고 8.65%로 오른 것이고 3주 만에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물론 9월, 10월에 2개월간 조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할 때는 항상 강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한봉을 냈기 때문에 시장을 더 위쪽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3주 만에 이 정도 오른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더 올랐기 때문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유가 여러 그동안 알고 있는 미국의 대선 이벤트, 백신 효과, 그리고 테슬라 S&P 500의 편입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다 지나간 것이고요. 네. 어제 오른 것은 나스닥은 0.2%뿐이 못 올랐거든요. 다우가 1.12% 올랐어요. 또 백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덧 열린 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이고요. 제너 앨런 의장은 여러분 뭐 주식 투자 그 전에 하셨던 분으로 다 아시겠지만 전 연준 의장입니다. 벤버네키 의장이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생겼을 때 그랬을 때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돈을 뿌렸죠. QE라고 해서 네. 그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톤 터치를 제너 앨런 의장이 맡았는데 그 QE를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호감이 있고 좋게 평가되시는 그런 분인데 QE라는 게 뭐 잠깐 설명드리면 양적 완화, 퀀터티브 이징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을 금리를 0%까지 낮췄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발행해서 예, 경기 살리는 정책이죠. 예. 예.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걸 완성시킨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2016년, 17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잘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해임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된 거거든요. 네. 연임이 안 된 거죠. 예, 예, 연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다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재무장관에 내정이 됐다는 게 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블 딥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이 네.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인 이슈 노이즈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무장관이 옐런 의장이 된다.
전 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과 함께 미국의 내년도의 경기 회복에 굉장히 원팀으로서 네. 훌륭하게 해나갈 것이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이게 그렇죠.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 다우존스가 1.12%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요. 그렇지만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11,880이고 다우가 29,591포인트니까 다우 3만 포인트, 나스닥이 12,000포인트 이것을 이제 계속 바라보고 움직였던 것이었고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제가 11월 3주 동안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승 변동성을 점차로 줄면서 네. 착실한 욕구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린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12월에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슈가 테슬라의 S&P 편입 이슈인데요. 네. 이거는 수급적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게 편입 얘기가 이벤트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S&P 500의 시총 기준으로 9위였는데 약 이제 예상하기를 약 지금 한 7, 8위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편출되는 종목이 있고 편입되는 종목이 있듯이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S&P 5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네. 이들의 리밸런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편입을 인덱스라는 것은 테슬라의 편입이 되면서 다른 쪽에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테크주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수 있다는 부분도 12월에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도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역사적 신고지수를 종가 기준으로 경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제 종가가 코스피가 1.92% 올라서 2,602포인트이고 코스닥 0.3%뿐이 못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이나 코스닥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하락한 종목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장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이제 올해 1년을 쭉 봤을 때 외국인들이 11월 상승하기 전 10월까지 25조 정도 팔았습니다. 맞아요. 25조 정도 팔았는데 지금 11월만 얼마 샀냐면 6.4조. 네. 6조 4천억 정도 샀습니다. 5일 그동안, 이후에 계속 사고 있죠. 예, 예. 개인들이 6조 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들이 약 4천억 정도 팔았는데 공교롭게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러드린 것 같은데 올해 1년을 봤을 때 국내 기관들은 내내 계속 팔았습니다. 네. 내내 계속 팔고 연기금만 지난 급락 때 약 4조 5천억 정도 샀다가 올라오면서 다 팔았고요. 그 연기금 그냥 매수 매도가 별로 없었던 상태.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팔았는데 이것은 네. 펀드 환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펀드 환매요. 예예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 서로 상반된 수급 상황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개인들은 약 11월만 해도 6조 원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6조 4천억을 샀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오르고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덱스로 거의 대부분 들어옵니다. 특히 11월 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컨텐츠로 진입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 특히 비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인덱스로 주식을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컨텐츠로 베이시스가 컨텐츠로 들어갔다는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베이시스 차익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과의 관계에서 예, 선물을 퓨처 F라고 하고 예. 그리고 주식을 스탁 S라고 해서 F-S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선물이 더 높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 더 높아서 F-S가 플러스 베이시스가 되면 컨텐고라고 하고 컨텐고. 이것이 F가 선물이 더 낮아서 마이너스가 되면 백오데이션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백오데이션이 될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컨테고 될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시장을 이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백오데이션 때는 현물 가격이 높으니까 예. 프로그램으로 현물을 매도 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컨테고 예. 상황에서 현물을 매수를 하는 거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컨텐 상황으로 됐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10월까지만은 안 그랬습니다.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11월 들면서 장중에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그러면서 비차입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이 9,800억 정도 순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를 2,500억 정도 샀고 예. 하이닉스를 약 9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오르고 은행주 오르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조선해운, 조선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 예.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더 약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계속 시장의 주도권이 됐으니 바톤터치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대로 시장이 계속 가면 지수는 계속 오르고 이거 중소형주는 언제 내 차례가 옵니까? 코스닥은 언제 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또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네. 대부분 다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5조 원 정도 올해 팔았는데 지금 6조 원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똑같이 25조 원을 사면서 계속해서 들어올 거냐?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일정 정도 사서 또 주춤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의 이 거래를 보면요. 제가 경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숫자가 아니고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거래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거래를 하냐면 악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든 시장이 축 빠지면 이 정도 되면 반영되지 않았겠냐? 자, 이 정도 되면 반등하지 않을까? 악재는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살 때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재가 나오면 팔고 악재가 소멸되면 다시 사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그 과거에도 보면은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 나오면 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팔다가 그것이 해소되면 또 이제 이유 불문하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지수가 2,600 포인트 넘어서서 신고지수가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높은데 더 높게 보고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선물시장하고 연결해서 오늘 좀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들은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차익거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인덱스의 포트폴리오에 인덱스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 현재 지수, 현재 가격이 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인덱스의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사서 주가를 막 올릴 거야. 어떤 개별 기업의 주가를 올릴 거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빗나갔는데 그러면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은 언제쯤 차례가 올 거냐. 네. 그럼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멈춘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그리고 1월 달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그리고 성장주들이 오르는 경험치가 상당히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지수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12월 중순 이후 그리고 내년 1월과 2월 초에는 코스닥과 그리고 중소 기업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에도 순환하면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도도 그랬죠. 2018년 초에 항상 지수가 오를 때 예. 오를 때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지수가 주춤할 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순환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지금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거지 계속 또 이런 것이다.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관련주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예. 석유화학도 그렇고 네네. 뭐 그죠? 예. 뭐 또 금리 올 것 같아요. 은행주도.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먹고 외운판에 그걸로 좀 먹고 네. 이제 박 부장님 말씀하시듯이 개별 종목 되면 그때 이제 이 실현하고 또 개별 종목도 먹고 1년 내내 먹어야지 뭐 이럴 때는 내장 아니라고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쉽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이.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뭘 해볼까요? 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어제 수주. 대형수주 나왔죠. 네. 삼성중공업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사실 조선주가 급등을 했다가 놀림목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조선 기자재도 지금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내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서 사야 되느냐 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급등하는 주식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그걸 해내야지만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아, 해내면 되긴 돼요? 이제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네.
전에 여기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윤지호 센터장님 오시잖아요. 네. 제가 지점장 있을 때 친하잖아요. 저한테 와서 예, 네.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떠시냐고. 아, 나 요즘에 좀 어렵다 그랬더니 네. 지름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름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지름신이 없어질까요? 그랬더니 나이를 먹으면서 주식장의 오랜 경험을 하면서 네. 비자발적 가치 투자가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자발적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세를 추종하기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가치를 보면서 싼 주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에는 가치 편성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을 자꾸 찾게 된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된다. 나이가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런 비유를 쓰신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이익을 선반영하거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성하기 어려워요. 거기 타기가. 시세 자체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시세 자체를 보고서 짧게 거래하시거나 지금 좀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어떤 거래를 하느냐 선택하느냐 분명히 다르겠지만 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를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볼 거냐에 분명히 다르겠지만 성향 자체가 약간 보수적이거나 가치 투자 분들은 사실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세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올라가는 달리는 말에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이제 상승하는 좀 이제 추측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자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감에서 올라간다 내가 탔을 때 그 말에 탔을 때 여기 상투 아니야 이런 고민을 늘 하는 게 주식 투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시간 분할해서 분할 매수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같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을 위해서 거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얘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청국장 집을 하지만. 네. 손님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데리고 와갖고 애들 돈가스를 찾는단 말이죠. 네. 그럼 전 청국장 집이지만 돈가스도 안 들어 팔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럼 단가가 3명 와서 2만 원 먹는 거랑 3명 와서 3만 원 먹는 거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는 뭐 좋은 가치 투자를 좀 묻어놓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이걸 내가 누리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지금 뭐 무슨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을 한 반 정도 샀다 팔았다를 좀 하고 싶다. 예.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예, 예. 이거 괜찮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저도 대답을 드리는데요. 네. 왜 여기 제가 약간 명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자면 명확하게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원래 청국장을 팔았는데 돈가스도 일부 좀 하면서 여기서도 단기거래 좀 해보고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네. 대부분 시장의 쏠림 현상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청국장을 네. 엎어버리고 간판을 네. 바꾼다니까 그만 네. 그 실명이구나. 그 정프로 돈가스로 바꾼다니까 청국장 집을. 아, 돈가스 좀 잘 된다고 그래서. 아, 그렇지. 바꿨어. 네. 그럼 간판비 들지 또 예, 식재료 예. 해도 주방장 바꿔야지 딱 해놨더니 또 다시 청국장 사람들이 찾아가자. 아, 갑자기 예. 청국장장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하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별명이 청국장이에요. 그렇죠. 저희 집 메뉴가 지금 거의 뭐 대학 구내식당 수준이에요.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청국장도 팔고 카레도 팔고. 그 부분에 잠깐 좀 대답을 드리면요. 저가 그래서 제가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네. 보수적인 성향을 좀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보수적이에요? 주식 투자는 보수적으로 합니다. 다른 건 안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자꾸 좀 비껴가거나 아까 시세에 비껴간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좀 다치지 않고 가는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지난 2주간에는 바이어스 피해주하고 수혜주를 나눠가지고 또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거면 이렇게 부분을 해드렸잖아요. 요번에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2021년도에 가치주 강세이다라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가치주가 가고 성장주는 2021년에 못 갈까요? 이거 지금 우리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질문 아까 주신 거에 네.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고퍼주에 많이 있고 산업구조 변화에 연동하는 섹터입니다. 얘들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투자하는 주식이죠. 일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섹터에 있냐면 제약, 바이오, 전기차, 2차 전지, 인터넷, 게임, 뭐 환경, AI 이런 쪽을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성장주가 상승하는 환경이 시황이 어떤 환경이냐면 경기가 불확실할 때 네. 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고 네. 유동성이 풍부할 때 돈의 힘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환경에서 성장주가 더 각광을 받습니다. 지난동안 계속 그랬죠. 자, 그러면 가치주를 말씀드려볼게요. 상대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저PER주, 저PBR주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들은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예요. 어떤 섹터냐면 철강, 금속, 화학, 정유, 조선, 해운, 섬유, 유복, 전기전자, 자동차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떤 시황에서 올라가냐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와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 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연동하면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에 네. 시황 상황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하는 구간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여전히 제로금리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는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고 실제로 경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치주만 올라가고 제로금리 상태에서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성장주는 그럼 멈추거나 오히려 하락할 거냐. 그렇게 양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국장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가치주 중에 성장하는 가치주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섹터냐면요. 시크리컬의 자동차 섹터가 시크리컬입니다. 전기전자도 시크리컬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그렇죠. 팔리죠. 네. 근데 자동차 섹터 중에 자동차 수에서도 성장하는 자동차가 있죠. 그게 전기차, 수소차, 플라잉카,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동차는 성장하는 가치주잖아요. 아. 또 반도체나 각종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가전도 경기가 좋으면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도 각종 디바이스의 맞춤형 AI 반도체는 분명히 성장주입니다. 네. 그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4세대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디스플레이도 4세대가 있고 웨어러블이 있고 5G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로봇이 있고 이런 쪽도 사실은 경기에 연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만 하도 성장하는 가치주 섹터라고 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도체와 그리고 IT 쪽으로 내년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게 삼성전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4세대 디바이스나 이런 쪽은 성장주이지만 네. 성장주이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들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이니까 그렇죠. 이 안에 섹터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이런저런 고민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드립니다. 청국장을 팔다가 돈가스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신메뉴를 내 청국장 돈가스라고. 아 그거 몰라? 세상에 이런 맛은 없다. 수원 왕갈비 통닭 그거 알잖아. 네. 네? 아, 그래서? 수원 안갈비 통닭 몰라? 알죠, 알죠. 대박 났잖아. 네, 났죠. 네, 그런 종목을 찾으면 되지. 아, 그, 돈가스 이제 청국장 돈가스.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그렇지.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건강 청국장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울고 나가면 그날 망한다. 돈가스 맛이 왜 이래? 잘 골라야 돼, 근데. 네? 아, 성장하는 가치주로도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네, 성장하는 가치주. 그 끝으로 투자 팁 하나만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곤충 연구 이거 아주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 투자 팁이요? 네. 일단 여기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내년도에 시황을 고점을 28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갈 수 있을까? 이번에 정말 맞출까요? 각 증권사에서 매번 틀렸는데.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네. 금리.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걸 보시면서 체크하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치도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우라가미 군 이후에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주식시장 4개 보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때 실적장세는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네. 초기하고 후기로 나누는데 초기에는 산업재와 소재가 오르고 후기에는 완성품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면 철강이 필요하니까 가전을 만들면 거기에 부속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부속에 들어가는 게 먼저 오르는 거고 소재가 먼저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완성품이 나중에 오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가치주제 투자를 하신다면 소재와 산업재 쪽을 보는 게 안전하고 더 좋을 것이다. 실제로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투자 팁을 하나를 또 오늘 하나 적어왔는데 이건 뭐 많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학사들은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석사가 되면은 난 아무것도 몰라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박사가 되면은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주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 투자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사 시절에는 곤충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석사가 되면 곤충 중에서도 잠자리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가 되면은 잠자리의 눈, 다리 어떤 한 부분만 연구하잖아요. 거기에 박사가 된 소위 그래서 박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학사의 수준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박사가 돼서 여기서 이 투자로 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줄로 투자 기법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기업들을 계속 추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만 거래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계속 단기 거래를 하던 들고 가던 계속 그 종목에서 잘 아는 기업에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시간의 포트폴리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특정 분야에 내가 잘 아는 분야에 거래하는 게 좋지. 내가 전기전자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이오로 가다 보니까 내가 바이오 주식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바이오를 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사가 돼서 잠자리에 눈만 연구하듯이 특정 분야에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저거 움직이면서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청국장 돈가스 만들지 말라는 얘기네. 결국은 1년을 다 지나고 보면은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수익률을 낸 거나 내가 잘 아는 걸 들고서 1년에 한 30% 수익 낸 거라 결과는 좀 1년 지금 이제 연말 됐으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은 그거나 그거랍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 광화문 쪽에 있답니다. 그 된장 찍어 먹는 돈가스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잘 되고 있다. 아, 근데 좀 유연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백화점주 같은 것도 로쇼 이런 것도 최근에 한 20, 30% 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대형주 중에 어우 자산 가치. 아, 근데 그 종목만 계속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4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가는 그 구간에서 돌아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싶을 때는 네. 예, 그 신장기 없다 한번 해 보고 네.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요. 하여튼 뭐 아, 우리 박병재 부장님 보내드리기가 그렇게 아쉬워 지금 말씀을 안 주시니까 자 이한용 본부장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박병창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